봉부르, 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요, 바로 GTP라는 그린 트리 파이톤입니다. 자, 이 GTP를 제가 바로 두 마리, 두 가지 모프를 준비했는데요. 이 GTP 애들은 산지에 따라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고 분양이 다양합니다. 여기 사진을 보인 것처럼 뭐 비약, 소롱, 아루 등등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와, 이 친구들은 나무이성이고 상당히 낮은 1.5에서 2m까지 성장을 하는 친구들 중 하나인데,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고 환경만 잘 맞춰주면 집에서도 쉽게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도네시아, 오스트레일리아,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곳에서 서식을 하는, 근데 지역만큼이나 이 친구들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다는 거죠. 자, 제가 오늘 이 친구들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, 쥐들을 먹이는 게 혐오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,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짜잔, 바로 이 친구는 바로 레드폼입니다. GTP 소롱산지 레드폼. 그리고 짜잔, 오, 이거 눈 봐봐. 얘 같은 경우에는 소롱산지 옐로우폼인데요. 자, 우선은 우리 소롱산지 이 친구들에게 먹이를 먹일 겁니다. 바로 우리 먹이용 쥐인데요. 자,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이 때는 꼭 생각하시고 보세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먹이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어보자. 근데 먹이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. 자, 친구야, 너 안 먹니? 자, 먹어보자. 자, 여러분들 먹이를 먹지 않아요. 비약이 출동해야겠네요. 비약 출동! 자, 우리 소롱 친구들이 안 먹는 관계로 제가 비약 친구를 데려왔는데, 아까 친구와 자세히 봤을 때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요? 이 친구는 눈매가 좀 더 매섭네요. 자, 그리고 이 친구도 바로 비약입니다. 자, 우리 먹이를 한번 우리 비약 친구들에게 한번 먹여볼게요. 어? 안 먹네요. 어제 밥을 먹여서 그런가? 어제는 핑키 작은 친구를 먹였거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친구 머리가 굉장히 큰 친구에게, 아이고, 오늘은 피딩 실패. 자,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싸나워요, 여러분.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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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다! 오! 와, 진짜 깜짝 놀랐다. 아니, 머리로 확! 오! 우와, 확 뚫리네? 아, 친구가 지금 배고프지 않는가 봐요. 오!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? 그 약간 드래곤볼에 나오는 신 있죠? 소원을 들어주는 신. 와, 만지니까 굉장히 싸납네요. 얘네들은 핸들링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와, 근데 먹이를 안 먹네요.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먹지 않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우리 애완용 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야, 안 되겠다, 못 만지겠다. 자, 어쨌든 애완용 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폼, 옐로우폼 둘 다 색깔이 너무 매력적이어서, 와, 뭐가 이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콘스네이크나 볼파이톤도 굉장히 순하고 좋은데 상당히 호전적인 매력을 가진, 비주얼을 가진 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입양해서 길러보신 것도 좋겠네요. 자, 오늘은 먹이 먹이는 게 실패해서 좀 아쉽지만,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, 오늘 영상 한 개 더 올라간다는 점. 자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